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부 선생이에요. 자, 오늘 우리 수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수열은 등차수열, 또는 등비수열, 그 다음에 뭐 조화수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등차부터 보자. 자,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 공차를 더해 얻어진 수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세요. 1, 3, 5, 7, 9가 다 2씩 더했죠? 이렇게. 저녁때가 되니까 밖에 새들이 그냥 많이 우네. 새소리 좀 들리죠?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가는 걸 등차수열이다. 이 등은 같다 이런 뜻이죠. 같다. 같을 등. 이거 차는 차이죠. 차이가 같다. 봐봐. 1, 4, 5, 7, 9 하면 차이가 다 2로 똑같잖아. 그때 요 2를 뭐라 하냐?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공차 그러고요. 영어로는 D로 많이 씁니다. Common Difference라 그래가지고 D.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나오죠? n번째 항은 첫째 항, 요게 a가 첫째 항이야. 첫째 항에다가 항수에서 하나를 빼. 거기다 뭘 곱했어? 공차를 곱했다. 이겁니다. 공차. 이거 만드는 거 되게 간단하다. 여기 한번 봐라. 자, 우리 첫 번째 텀을 우리가 a라 그러자. 그럼 a2는 두 번째 텀이라 합시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a에다 더하기 d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더하기 d. 똑같이 더하기를 해준다.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래서 더하기가 똑같이 가는 게 등차수열이야. 그럼 세 번째 거는 a에 d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d를 더하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지? 그지? 자, 네 번째 거는 A 더하기 2D가 있는데, 여기다 또 D를 더하니까 뭐가 돼? A 더하기 3D 이렇게 되잖아. 그럼 뻔한 거 아니냐, 이거, 그지? 열 번째 건 뭐겠니? A 더하기 뭘까? 이거 봐. 3일 때는 2, 4일 때는 3, 그럼 10일 때는 9, 하나 빼면 되겠네, 그지? 이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고, N번째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첫째 항 A에다가, 자, 열 번째가 9였으니까 N번째는 하나 빼면 되지, 그지? 거기서 하나 뺀 거, 거기다 D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어떤 책에는 텀에서 TN 이렇게도 나와 있죠? A plus N minus D. 자, 이게 바로 뭐냐? 이 공식이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 즉, N번째 항의 공식이야. 이 공식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차중앙이란 말이 나와. 등차중앙. 중앙에 있다. 중간항이란 뜻인데, 중앙에 있다 생각해봐. 자, 여기 봐라. 5가 있고, 7이 있어. 2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 뭐겠니? 9겠지. 2 커졌겠지. 그럼 봐라. 요 7은, 5하고 9 더하면 얼마야? 14지. 그걸 반 자르니까 7이 됐지? 그러니까 평균이야, 이게 평균. 그래서 A, B, C. 세 개가 이렇게 등차수열일 때, 중간에 있는 B는 뭐냐? AC의 평균인 거야. 그래서 A하고 C 더해서 반 자르면 된다. 그게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산술 평균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산술 평균. 또뭐 기하 평균.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산술 평균. 그래서 이걸 등차중앙이라 그래가지고 둘의 평균이다. 그거 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있어. 싸그리 싹싹 다 더한 거. 자, 예를 들어서. 자, S, 1, 2 바로 처음 거야. 근데 이거 그냥 우리가 1, 2, 3, 4, 5에서 100까지 가는 등차수열이 있다. 그래봐. 이거는 등차가 1이지, 그지? 공차가 1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S1은 1이야. S2란 건 뭐냐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걸로 얘기해요. 이 경우는 지금 3이 되겠죠. 지금 이 수열 경우는. 세 번째 거는 뭐냐 하면 1에 2에 3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50번째까지 더하면 뭐냐? 뭐 이런 거 하려면 공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번째까지 합친 거, sum. S는 sum이란 뜻이야.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이 공식입니다. 요거. 또는 처음 끝을 알면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봐라. 1하고 100까지 싹다 더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갖고, 99 더하기 100. 이거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처음 끝에 거 더해봐. 1하고 100 더하면 101 되지. 그 다음 2하고 99 더해봐. 이것도 101 되지. 101. 그 다음 3하고 앞에 있는 98 더해도 101 되겠지. 이런 식으로 1하고 100을 더한 거 있잖아. 요거.
그게 몇 개가 있냐면 곱하기 이게 전부 다 1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개씩 짝을 이루었으니까 101은 50개밖에 없겠지. 즉 100을 둘로 자르면 되겠죠. 그럼 이게 5050 나오지. 계산해 보면. 그래서 1에서 100까지 다 더하는 걸 이 공식에 넣으면 아주 편한데. 자, 이게 바로 이거야. 처음 거에다가 L은 라스트 끝에 거야. 이 둘을 어떻게 하라고? 더한 다음에 곱하기 전체 개수의 반 자른 것만큼. 이게 바로 SN이에요. 얘처럼 써보면은 2분의 하고 N을 먼저 쓰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마지막 텀은 이 마지막 텀은 뭐냐면 N번째라고 생각하면 아까 했잖아요. 이게 뭐야? A 더하기 N 빼기 1의 D지, 그지? N번째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L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하고 자, 요 놈은 2A가 되죠? 2A 더하기 요거는 n 빼기 1의 d 이렇게. 그래서 바로 요게 요 공식이 나오죠. 요 공식.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된다. 공식 꼭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못 푼다. 그 다음에 세 개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가운데 걸 a로 놓고 그 다음 거는 d를 더해줘야 되죠. 그럼 a 더하기 1로 놓고 그 앞에 거는 a 빼기 d를 놔. D만큼 빼주면 되니까. 여기서 D 더한 게 A니까, 그지?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게 좋아요. 물론 세 개가 등차수열이다 하면 처음 게 A. 그 다음 건 A 더하기 D. 그 다음 건 A 더하기 2D.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놓는 게 더 좋아. 요걸 A로 놓고, 앞에 거는 A 빼기 D로 놓고, 그 다음 건 A 더하기 D로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싹 다 더해버리면 D가 없어지고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세 개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네 개가 등차수열 이룬다, 그러면 어떻게 놓으라고? 네 개를, 이렇게,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2D 간격으로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좋은데, 뭐 이런 건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다루도록 하고요. 다섯 개도 마찬가지다. A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D, 앞에 거 A 빼기 D, 그 다음 건 A 더하기 2D, 앞에 두 번째 거는, 그죠? A 빼기 D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놓게 되면은 싹 더해버리면 D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세 개가 등차수열이다, 네 개가 등차수열 이루다, 다섯 개가 등차수열 이루고 있다,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은 좋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이제 직접 문제를 풀면서 그때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되어 있는데, 자, 처음, 첫째 항은 처음 합하고 똑같죠? 첫째 항이 A1이고, 둘째 항이 A2고, 셋째 항이 A3고, 넷째 항이 A4고,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S1은 처음과 똑같겠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더 하나 많아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니죠. S2는 요 둘을 더한 거죠. 요 둘을 더한 게 S2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썸, 합에서도 첫 번째 항은 둘이 똑같다. 그 다음에 N번째 거는 SN 빼기 SN 빼기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보자. A1, A2, A3 쭉 해갖고, A의 N 빼기 1, 그 다음에 AN이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싹 다 더한 거. 자, 다 더한 게 뭐니? 요게 바로 SN이지? 첫 번째 항에서 N까지 다 더한 거.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가지고, AN 빼기 1까지. 까마귀 새끼들 엄청 우려대네. 자, 요거는 뭐니? 요건 SN 빼기 1이지. N은 지금 안 했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바로 요 위에 요게 뭐지, 요게? 빼기 1. 여기까지. 요게 지금 SN 빼기 1이지? 1에서 N 빼기 1까지 합쳤으니까. 그럼 요걸 다시 써보면 SN 빼기 1 더하기 AN은 SN 이렇게 되지? 따라서 AN은 뭐야? SN에서 SN 빼기 1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SN인데 여기서 SN 빼기를 홀라당 빼버리면 얘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식처럼 이렇게 썼는데 공식처럼 이렇게 썼는데 사실 공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자, 100번째 항은 100번째 항까지 다 더한 데서 99번째까지 다 더한 걸 빼버리면 100번째만 남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요거는 N번째 항에서 저 그 앞에 거를 빼면 요게 N, N 빼기 1 거니까 앞에 거죠.
그걸 빼게 되면 여기가 공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걸 빼도 좋고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걸 빼도 좋고요. 다 똑같이 나온다 이거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차이가 똑같은 거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조화수열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자, 조화수열은 역수, 즉 뒤집은 게 등차수열을 이루게 되면 이게 바로 조화수열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죠. ABC가 조화수열이다. 자, A하고 B하고 C가 조화수열이다. 자, 이러면은 요걸 뒤집은 거 있잖아요. 뒤집은 거. 그럼 A분의 1이지? 요 뒤집은 뭐야? B분의 1이지? 뒤집은 C분의 1이지? 자, 요 뒤집은 놈이 뭐가 된다고? 요게 바로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뒤집은 게 등차수열이 되잖아? 그럼 요걸 우리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조화수열. 그럼 아까 등차수열 때 가운데 거. 이제? 가운데 거는 요거. 앞에 거, 뒤에 거. 얘하고 얘 더해서 반 자른 평균이라고 그랬죠? 요걸 알았죠? 요거. 그럼 2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B의 2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거. 요걸 우리가 조화중항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조화중항.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다. 이것도. 그럼 요거는 우리가 B, 조화중항, B, 여기 중간에 있는 B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계산해보면 요게 뭐야? AC고 1로 하면 C, 1로 하면 더하기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럼 B가 올라가면 쉽게 1로 올라가고, 자, B는 올라가고, 여기 있는 A 더하기 C가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A, C도 넘어가면 2하고 곱해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바로 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뭘 외워두냐면, 뒤집어진 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 조화수열. 조화수열은 뭐냐? 뒤집어진 것들이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걔들의 관계는 등차수열이, 뒤집어진 게 등차수열 됐으니까, 양쪽 거 더해서 나누기 2하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그걸 갖고 쭉 풀면 돼요. 이렇게 공식이 외워갖고 여기다 막 넣고 그러지 말아요. 물론 공식 많이 외우면 좋긴 좋지. 빨리 할 수 있지만, 요런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갖고 등차수열과 조화수열의 기본 공식 했어. 그러니까 요 공식 꼭 외워도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외워라. N번째 항. 그 다음에 뭘 외우라고? 요거 합. 내는 공식. 처음과 끝에 걸 알면 요거. 그 다음에 등차중앙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죠? 가운데 게 평균이다.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조화수열이 와가지고 뒤집은 게 뭐라고? 등차수열이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는 저 뒤에 이제 같이 풀도록 하고 일단 등차수열의 개념 잡고 다음 시간에 또 등비수열의 개념 잡고 그래서 개념만 먼저 딱딱딱 그냥 쉽게 쉽게 때린 다음에 한꺼번에 문제를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